자, 21번 들어갑니다. 지문 연습하라고 제가 첫 번째 시간 때 얘기했었죠. 이건 자꾸 외우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요. 지문 자꾸 보면서 틀리는 부분들 있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자꾸 지문을 익혀놓으셔야 돼요. 이걸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자꾸 익혀주셔야지만, 저기, 뭡니까, 나중에 다른, 그 비슷한 지문 나올 때, 그런 부분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 연습을 좀 해놓으시라. 자, 21번 보죠. 다음, 외국인 토지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은 것은, 기억에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대구 마련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네, 경매는 계약 외원인이죠. 계약 외원인은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자, 그럼 경매는 취득일이 언제? 대금 완납일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취득 신고는 제외된다. 예, 네,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토지법 신고 제외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에, 국토계법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인 토지법상 취득허가는 제외된다. 자, 일단 국토계법상 허가 받으면 두 가지가 허가 지역이 중복됐을 때 얘기죠. 중복됐을 때 외국인 토지법 허가 받지 않는다. 맞고요. 자, 리얼에 외국인 토지법상 토지 취득허가를 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제외된다. 허가 외국인 토지법상에 허가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외국인의 증여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증여. 증여는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으로 인한 토지 취득은 언제부터? 체결일로부터 60일. 자, 취득일로부터 6월이 아니라 뭐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렇게 되죠. 리을 리움. 자, 그러면 22번. 다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와 관련한 각종 법률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에 향교재단이 부동산을 처분 또는 담보 제공하자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향교재산 처분하고자 할 때 이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도지사요가.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니라 뭐다? 시도지사. 자, 향교는요, 향교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돼야 한대요? 되죠. 자, 그러니까 처분하고 있을 때 시도지사 허가 받으면 되죠. 예,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번에 사립학교 인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 그 기본 자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 변경하고자 할 때 시도 교육감 허가 받아야 된다. 시도 교육감 아니고 누구죠 그러면? 교육부 장관. 자, 사립학교에 대한 기본 재산 처분하고자 할 때, 이제 기본적 규정으로서는 관할청에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 문제에 관할청에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관할청이 어디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관할청이 초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 초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 그 다음에 전문대학 또는 대학은 교육부 장관 이렇게 구분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3번에 종합금융회사는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담보권 실행을 인하여 취득하는 것은 그러지 않으다. 예, 맞네요. 종합금융회사 이건 제가 얘기 많이 했죠. 어디서 얘기했어요? 공매 부분에서 얘기했죠. 원래 금융회사는 금융기관은 비용용 부동산 취득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다만 담보권 실행을 취득하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마 금방 이해할 거예요, 아마. 4번.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 경례지에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대표자의 승인서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가 된다. 처분하고자 합니다. 이거 누구의 허가? 문화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의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를 200m까지의 지역을 한다. 300m는
묘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고. 네, 헷갈리죠? 이제 맴돌지. 자, 요거는 혹시나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알아는 두시고. 이걸 왜 제가 또 강조하느냐. 적어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하면서 학교 앞에 어느 지역이 지정되는지는 알고 하라 그랬죠. 이거 모르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 그랬어요. 개업공개사 중에서.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의하는데, 자,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이라는 게 있었죠. 정화구역은 절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 그 다음에 또 상대정화구역 나눠진다 그랬죠.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예, 직선거리로 어떻게 된다? 50m 이내. 그러니까 여기가 교문이면요, 교문이죠. 그러면 이렇게 50m, 이렇게 50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문에서 이렇게 해도 50m고 이렇게 해도 50m예요. 그래서 50m 이내는 청소년 유해 시설이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랬죠. 청소년 유해 시설 절대로 못 들어간다. PC방도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 근데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그랬죠.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몇 미터? 예, 200m. 이게 200m입니다. 200m 이내. 이때는 이 상대정화구역은요, 청소년 유해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어떤 과정을 거친다? 정화위원회 있다 그랬죠? 학교 환경위생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죠. 23번 보겠습니다. 다음, 개업공개성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실시한다. 자, 실무는요, 28, 32. 연수는요, 12, 16. 이렇게 되죠. 이번에 직무교육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실시하며,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 윤리를 그 교육 내용으로 한다.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는 빼야죠. 직업 윤리 하나만. 3번에 국토교통장관은 개업공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예, 3번 맞는 내용이죠. 예, 3번이 맞는 내용.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국토교통장관을 시도지사는 실시할 수 있다. 맞죠? 등록관청은 실시할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국토교통장관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지침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뭐뭐뭐 세 가지. 실무, 직무, 연수 세 가지에 대해서. 실무교육, 직무, 연수교육 세 가지에 대해서만 지침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지침 마련 규정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실무, 연수, 직무교육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일단 X겠죠? 네. 답은 나왔으니까 3번. 그럼 이거 왜 틀렸어요? 위탁할 수 있다. 누가요? 시도지사는. 등록관청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직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죠? 그런데 위탁은 근거규정이 시도지사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탁은 누가 위탁관자가 된다? 시도지사. 그리고 무슨 교육이 돼서? 실무, 연수, 직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위탁규정 없죠. 자, 24번. 다음은 공개사 법령과 관련한 판례들이다. 옳은 것은? 자, 1번에 개업공개사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 살고 있는 단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에 관한 부분 설명 의무? 있다. 기존 임차에 대한 부분 설명하라 그랬죠? 요거 손해배상 책임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의 당좌수 효부받았습니다. 이를 그대로 반환되었다면 이 법 위반이 아니다. 위반된다. 부도나가지고 되돌려졌죠? 이것도 위반된다 그랬죠. 상가 전부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해 놓은 양식의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대상
기재한 분양 계약서 교부받았다면 분양 계약서는 자 분양 임대인 관련된 증서라고 볼 수 있다. 분양 계약서 증서에 해당 안 된다 그랬죠. 자 관계보험서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있었죠. 거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였어요? 입주권 부분도 정확히 표현하면 입주권보다는 자 증서 입주자 저축증서 있다 그랬죠. 입주자 저축증서 증서 중개매매업 금쟁이었죠. 자 증서 중개매매업과 관련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거기에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다 입주자 저축증서 청약통장 있었죠. 그걸 얘기한다 그랬죠. 자 분양권 증서 해당 안 된다. 분양계약서는 분양권, 그 다음에 상가분양계약서 증서 해당 안 된다 그랬죠. 자, 4번에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서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서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때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 범죄에 포함된다. 예, 네, 4번 맞네요. 자, 이거 약속했다면, 이거 내가 책임질게 약속했다면, 이건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 당해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성에는 당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만 해당되며, 가격 등에 관한 사항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자, 거지던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격도 포함된다. 25번 보죠. 다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본다. 예, 보호되는 기간 몇 년? 1년. 주택은요? 2년. 농지는요? 3년 이렇게 되죠. 자, 이번에 서울특별시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행위 요구 권리는 인정된다. 자, 4억 초과돼도 일단 그 금액을 초과해도 상가법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그랬죠. 네. 자, 뭐였죠? 권리금. 예, 권리금. 예, 저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또 중요한 부분. 대항력 있었죠, 대항력.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세 가지. 거기다가 또 3개참 연체 시 계약 시 통보 있죠. 그것도 여기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외에도 뭐 또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규정도 일단 적용되고요. 크게 세 가지는 좀 기억하라 그랬죠. 다시 한번. 대항력 부분과 권리금, 그 다음에 또 계약행위 요구. 그 외에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하면 3기 차임 연체 시에 계약시 통보. 요것들 일단 초과돼도 적용된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되는 경우 어떻게 돼요? 1할 2푼 12%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4.5배. 주택이 어떻게 돼요, 주택은요? 1할 10%와 4배 이렇게 되죠. 4번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는 건물 가액이 얼마 가지고? 2분의 1. 주택도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금리기관 등은 우선변제권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여,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그랬죠. 자, 그러면 임차인을 대신해서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네. 뭐 했죠?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승계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임차인을 대신해서 이 승계받은 금융기관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네. 이건 민법 얘기입니다. 민법 열심히 공부했어서 돼요. 아, 해주면 안 되는 거. 이게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돼요.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게 얘기하면, 아, 이게 생각나죠? 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요, 금융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대신해서. 그럼 금융기관이 대신해서 할 수 없는 게 뭐 있다? 임대차 해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공사법령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1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업 등록이 취소되면 자격이 취소되며 그로부터 3년 이내 공개사 자격 취득하지 못한다. 왜 X? 등록 취소된다고 자격 취소된 것은 아니죠. 그러면 자 개업공개사가
등록이 취된다고 해서 자격 취득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개업중개사가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등록 취소되죠. 뭐 때문에 취소되죠? 예, 결격사유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한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죠.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 이렇게 되죠. 3번에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을 유지해야 한다. 이상. 예, 이상. 설마 3번 찍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100분의 100 이상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개업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면 등록 여력은 즉시 당연 상실된다. 결격 사유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등록이 취소되지만. 5번에 최근 1년 이내 업무정지 2회, 과태료 1회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 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예, 5번 맞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답니다. 자, 근데 언뜻 보니까 할 수 있다 같이 보이죠? 3회 처분 받고 또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거 조심하라 그랬죠? 3회이긴 3회인데 업무정지 2번 받고 뒤에 업무정지 행위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절대가 되는 거죠. 27번 다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의 기재사항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거 찍었어요? 예. 네. 그럼 찍은 거 몇 개? 답은 세 개입니다. 네 개. 요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래정보서 지정대장이 기재할 사항. 자,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상호 명칭 대표자 상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전문 자격자 보유 관한사, 요까지예요. 그리고 나머지 비읍, 시읍, 이응은 제가 만든 겁니다. 비읍, 시읍, 이응 세 개, 맨 끝에 세 개가 틀린 거죠? 네,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러 억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건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 유형도 나온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전문자격서 보유관한 사항까지. 자, 그러면 28번 개업중개사 휴업협 등에 관한 기술 가장 옳은 것은 1번에 폐업을 한 때 언제나 등록한 채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하고 잘 때죠. 하고 잘 때. 폐업을 하고 잘 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언제나 등록한 채 신고한다. 이거는요. 자, 일단 그렇게 합시다. 폐업을 하고 잘 때를 일단 하고요. 폐업을 하고 잘 때 언제나 등록한 채 신고해야 된다.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사망은요. 죽은 거고 죽은 거에 불과하죠. 자, 이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내가 폐업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폐업하고 잘 때는 언제나 등록한 채 신고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하고 잘 때로 고쳤다면 얘기예요. 자, 이거는 한때죠. 어쨌든 이거 틀린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 휴업을 하고 잘 때 언제나 등록한 신고해야 된다. 하고 잘 때, 하고 잘 때 됐잖아요. 일단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죠? 예, 네, 언제나. 예, 네, 맞아. 언제나가 틀려요. 자, 왜 언제나가 틀리냐. 3개월을 초과해야 할 때만 휴업하죠? 아, 휴업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죠? 휴업은 3개월을 초과해야 할 때만 신고하는 것이고, 3개월 이내는 신고할 의무 없죠. 그래서 2번은 언제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이거를 반드시 항상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 바꿔도 되죠? 같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다 틀린 거죠? 자, 3번에 휴업 신고를 하고 신고한 휴업 기간이 종료되면
업무제계 신고하지 않고 업무제계 할 수 있다. 업무제계 신고를 해야죠. 그래야지만 뭘 줘요? 등록증을 반환해 주죠. 4번에 휴업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지만 반드시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 4번 맞는 내용이죠.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그러나 반드시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왜냐? 부득이한 사유일 때는 6개월 초과할 수 있죠. 5번에 휴업신고를 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폐업신고하는 경우 등록증 첨부할 필요 없다. 둘 다 다 등록증 첨부해야죠. 자, 29번 중개실무와 관련된 판례이다. 옳은 것은 1번에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더라도 분묘의 주권은 소멸한다. 일시적 멸실이라면 분묘의 주권 소멸되지 않죠. 이번에 여러분들 저 뉴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분묘의 주권에 아주 중요한 판례. 오늘 최종 판결 나는 날인 것 같은데 모르겠다. 오늘 미뤄질는지 안 미뤄질지 모르겠네요. 그 뉴스 보셨어요? 네. 얘긴 들었어요? 알바. 예? 알바. 아, 민법 시간에 얘기했나 봐요? 아니요. 알바기도 있고 뭐 하여튼 이번에 분명히 집권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남의 땅에다가 20년간 평범원에게 점유했을 경우 시우치도 뜨는 거 있죠? 이게 지금 뒤집어질지 안 뒤집어질지.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만약에 판례가 뒤집어지면 골치 아파져요. 우리 집부터 골치 아파집니다. 우리 집부터 남의 땅에다가 지금 묘지거든요. 지금 구유림에 지금 다섯 기가 있는데 아마 분묘 쪽에 내 땅에다가 분묘 해가지고 한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보면 50% 이상이 지금 분묘 기술권 인정되는 부분은 남의 땅일 거예요. 거의 다. 거기다가 몇백 명의 종손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아마 그 분명기권 나오면, 근데 느낌에는 그걸 모르겠어요.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슬슬 들기도 하고. 왜냐면 요즘 또 뭐 절대 농지 또 풀겠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왜? 지금 땅값 올리려고 지금 아주 용쓰고 있는 중인데, 지금 뭐 쌀값, 쌀 많이 풍년 들었다고 절대 농지, 저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땅값 올리려고 용쓰고 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봐야죠. 오늘 텐데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뉴스 좀 안 나오던데 이게 하도 복잡 좀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연기될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봅시다. 분묘기지권 관련된 부분은 일단, 1번은 틀렸고 2번에 보면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민사집행법상 경매개시결정 등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네. OX? 예. 네. 자, 2번 틀렸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경매개시결정 등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예. 네. 그럼 이게 왜 틀렸어요? 대항력은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답이 언뜻 나온 것 같아요. 종기, 무슨 종기? 배당 요구의 종기. 이 대항력은 언제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는 존속하고 있으시면 된다. 여러분들 이게 헷갈린 게 왜 헷갈리냐면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서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이 대항 요건이 언제까지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예, 네,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까지 이게 갖추고 있어야지만 되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 잠깐 헷갈렸을 거야, 아마. 자, 3번에 주택임차인이 그지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을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우선 면제권 상실한다. 3번 맞는 내용이죠.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자, 대항력 갖추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저당권이 딱 설정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처럼 아는 사람들이야,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저당권 위에 있구나, 그럼 안심하다라고 이것만 해도 되죠?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내 사는 집에 저당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죠. 그래서 집주인 쫄라가지고 뭐를 설정했냐면 저당권 뒤에 전세권을 어디서 전세권이 좋다는 건 들어가지고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럼 이걸 믿고 뭐한 거야? 이걸 빼버렸죠. 이거 빼는 순간이 어떻게 된다? 확정일자 효력 없어지죠. 이게 없어져 버린 거죠. 뭐만 남아요? 예, 전세권만. 근데 전세권만 남는 게 이 전세권이 어떻게 된다? 저당권 밑에 있는 게 문제죠. 뭐가요? 이거, 이게 있으면요. 이게 이걸로 하면 되죠. 예. 이게 우선 변제권이 이걸로 행사할 수도 있고, 이걸로 행사할 수도 있죠. 이거는 말소개 증권이 밑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로 행사해봤자 별로 소용없으니까. 만약에 둘이 있으면, 두 개 다 있으면 이거 갖고 행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상가보호법상 최초 임대차 기한에는 위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법 시행 이후 갱신된 임대차 계약은 해정되지 않는다. 최초 임대차 기한은 시행된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도 해당됩니다. 최초 임대차 기한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유치권은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유치권의 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한다. 자, 직접 점유자가 지금 누구예요? 예, 이러면 유치권 행사할 수, 이거 권리 없죠? 자, 그 다음에 30번.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개업중개사가 확인 설명 작성하려고 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확인 설명서 작성법입니다. 점유권 행사 여부, 구축물 적침을 등은 매도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거, 어디 있는 거예요? 토지 어디에? 어느 란에 이게 기재란에 있죠? 점유권 행사업의 구축물 적침을 어느 란에 기재해요? 그렇죠. 세부 확인 사항란에 실제 거래 관계 란이죠? 세부 확인 사항란 중에서, 그거 뭡니까? 실제 권리 관계, 실제 권리 관계, 거기에 기재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입지 조건 란에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을 확인하기 기재한다. 자, 입지 조건이 토지는 뭐 두 가지만 있죠? 도대 두 가지만 있죠. 3번에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의 사항에 대하여도 등기상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하고 권리관계란에 기재한다. 예. 자,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그거 뭡니까? 등기상 증명서 확인하고서 거기에 권리관계라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은 1km 이내 것을 확인해 기재한다. 비선호시설란이 있는 게 뭐 있죠? 주거용과 토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자, 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31번 보죠. 다음 공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공개자격증 재교부를 위탁한 경우 당여물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권을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된다. 네. 맞는 내용? 네. 예, 있죠. 자, 자격시험을 위탁할 거고 재교부 업무도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만약에 위탁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서 결정권을 수수료를 했겠습니다. 1번이 맞는데요. 이번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인장을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한다. 즉시교부. 자, 그렇죠. 고개 떠올라야죠. 뭐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해줘요? 네,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 교부해주죠. 어제, 뭐, 저기, 특강, 무슨 특강 했죠? 없었어요. 아, 특강 없었어요? 그저께 특강? 예. 공시법, 저, 백서 문제? 예. 어제는 모의고사 했고요. 예. 중개사법 좀 예습 좀 하셨어요? 했는데도 헷갈리죠? 네. 이 예습은 뭘로 예습하라 그랬어요? 요약집. 예, 요약집. 근데 요약집을 한번 쭉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금방 점수가 확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모의고사 풀 때는 좀 몇 개는 더 맞출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그 중요한 부분을 자꾸 외우고 오려고 그래요. 이제 중요한 부분을 몇 개 외우고 오면 모의고사 한 개 내야 더 건지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외운 것이 시험 문제 액면 그대로 나오면 문제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한번 지금 점수 안 나오더라도 지금 좀 안 나오더라도 좋으니까 계속 요약자만 쭉 훑어보고 와서 문제 풀고 또 훑어보고,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기반을 차곡차곡 쌓아나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너무 지금 점수에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자, 봅시다. 3번 보죠. 자, 2번은 어떻게 해야지 맞아요? 뭐를 확인하고?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하고 지체 없이 고발하라 그랬죠? 3번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명칭 표시 의무 위반이나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철거 명할 수 있다. 누가요? 등록관청이지. 등록관청. 자, 그 다음에 또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 또는 국세징수법상 압류부동산 매수청 또는 미설대리를 하고자 할 때 대본기청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된다. 요거는 지방법원이라는 표시가 안 나왔어도 이 뒤에는 맞아요. 자, 요거는 중개사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법원 기초로 넘어가면 이제 지방법원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이 대법원 기초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자, 이 대법원 기초 적용은 뭐 어때 적용돼요? 경매에 대한, 자,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업무만 적용되죠? 이거 외에는 적용 안 되죠? 자, 공매 이거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국세청법상 공매 이거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뭐만? 경매에 대한 부분만. 자, 경매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부분에서만 뭐가? 대법원 규칙이 일단 적용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빼야 돼요? 국세징수법상 압류부동산 이거 빠져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국토교통장관은 개업공개사무원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촉진하고 국민경제 이바지역의 부동산 거래정보망 설치원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문장이?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국민경제 이바지가 아니라 공정한 부동산 거래를 성립. 공정한, 자, 건전이 아니고 공정입니다. 여기서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성립을 위하여 정보망 설치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 즉시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맞는 내용 있죠? 자, 그래서 신고서가 제출되면 확인한 후에 즉시 신고 필증 교부하라고 그랬고요.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한다. 맞는 내용? 예. 자, 그 다음에 거래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구청장에 내보내야 된다. 자, 이거 신분증명서 4번 제출하는 거 아니었다 그랬죠?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토지에 대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 3배의 과태료 처한다. 네. 토지에 대한, 토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 있죠? 권리에 대해서 하면 취득가에게 100분의 5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때 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자,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3번, 처음 보는 거 틀리죠? 자, 그냥 해 뭡니까? 계약, 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여기에는 계약서 4번 첨부하는 거 아니죠. 계약서 4번 첨부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해제신고? 해제신고 4번 첨부하지 않습니다. 자, 거래당사자 의무일 때 있어요. 신고서에 4번을 첨부하는 거. 거래당사자 신고 의무에서. 그렇죠. 예, 맞아요. 단독 신고. 예, 단독 신고할 때, 이때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3번 첨부하죠? 요때 빼놓고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보죠. 다음 사례를 읽고 틀린 내용을 고르시오. 경기도 하남시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교육중개사 갑이 구리시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달오린 을과 매수린 병 사이에 매매계약 중개하여 거래계약서 작성하였고, 이에 을과 병이 개업공개사 갑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된 내용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자, 여기까지 사례입니다. 1번, 구리시장은 소속공여금 개업공개사 갑에게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네. 예, 구리시장이 뭐가 되는 거야?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죠? 네. 자, 그러면 이때 매매대금 지급증명서, 거래대금 지급증명서죠? 자, 매매대금 지급증명서, 요거, 자료출 요구에 불응하면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죠? 그러면, 계약서, 거래계약서 등의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예,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요. 과태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인적사항, 등록사항, 기재사항에 해당?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갑이 거래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갑을 병은 5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갑은, 자, 갑이 누구예요? 이거는 개업공개사죠. 거짓 신고했죠. 토지죠. 취득세 3배해야죠. 갑은 취득세 3배야. 그럼 을병은요? 500만 원. 예, 50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거짓 신고한 갑은 의무자죠? 얘는 취득세 3배고, 거짓 신고 요구한 을병은 어떻게 된다? 500만 원.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대한 과태료는 구리시장이 부과한다. 맞는 내용이죠? 예, 부동산 소재 시군구죠. 구리시장은 개업공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하남시장에 통보해야 된다. 요거 저번에 문제 한번 봤었죠. 등록관청. 저번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네, 등록관청에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이렇게 문제 나왔어. 누구에게? 개업공개사가 아니고 저번 문제는요, 그 2회 때 문제일 거, 아, 1회 문제일 겁니다. 1회 문제에서 어떻게 했냐면, 거래 당사자의 과태료 부과한 경우, 해가지고 제가 문제 이거 틀렸다라고 문제를 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거래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10일 이내 통보하는 사항 없습니다. 누구에게 과태료 부과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했을 때. 요때 통보하는 사항.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라. 자, 34번. 개업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가 피안정 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중개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결격사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결격사니까 절대 등록 취소죠? 하여야 한다. 2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매매업을 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예, 1-1이고요. 할 수 있다죠. 금쟁이죠? 금쟁이는 할 수 있다. 3번에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에 대해 업무적인 처분을 할 때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을 때나 시도지사에게 보기할 사항이다. 자, 일단
업무정지 청문 대상 아니죠. 시도사 보고 대상 아니죠. 보고할 사항이다. 이거 틀렸죠? 다만 등록관청은 이 사실을 협회 통보하라 그랬죠. 다음 달 10일까지. 3번에 거래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내용 4번이 맞죠. 거래계약서, 이중계약서 아니면 또 거짓기재, 이거는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죠. 자,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이거는 개업공개서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또 이거 소속공개서 위반하면 자격정지. 자, 5번에 업무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원의 고유전속권이 아니므로 시도의사는 개업공개서에 대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자, 고유전속 권한이 있죠? 네. 업무정지하고 등록취소는 누구의 권한? 등록관청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35번. 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권 시도 적발되면 자격증을 교환 시도의사는 그자의 자격증을 취소해야 한다. 맞나요? 맞아요. 틀렸습니다. 다시 보세요. 자, 지금 뭘 양도했어요? 자, 그렇죠. 자격증이 되든가 아니면 뒤에다가 등록관청은 등록 취소라든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제는 문장에 이런 유형의 문장들을 자꾸 이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네. 예, 2번이 옳은 것입니다. 네. 2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 자, 이거 의외로 이해 못하더라고 보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공개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개업 공개사 아닌 공개사는 그렇죠. 등록하지 않은 공개사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는데 아직까지 뭐는 안 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명칭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자기가 공인중개사니까.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명칭 쓰지 못하죠. 왜요? 예, 개설 등록하지 않은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자, 3번 보죠. 공인중개사가 교부받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사무소 소재 시도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누구? 자, 예, 교부한 시도사죠. 자격이 취소된 자가 자격증을 7일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드려죠. 아마 4번 찍었을걸요. 자, 1번 찍으신 분, 이게 아마 1번 찍으신 분도 있고, 4번 찍으신 분, 둘 중에 하나 찍었을 겁니다. 1번을 안 찍었으면 내려오다가 아마 4번을 찍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공인중개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날부터 3년 이내 공개될 수 없으나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중개업에 종사도 못하죠? 자, 36번 보죠. 다음 중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기한을 지체 없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예, 1번. 1번은 지체 없이 하면 틀리죠. 자,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경우 정보방에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정보 공개하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돼요? 예, 체리를 들죠. 나머지는 모두 지쳤습니다. 자, 일단 37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경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4번. 기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은 최고순위 담보물권보다 선순위면 배당 요구하여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매수자가 인수해야 된다. 소멸되죠? 배당 요구했죠? 자, 전세권이 선순위인데 배당 요구했다면 소멸된다.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은 매수자에게 달라고 할 수 없죠. 자, 인수한다. 그건 틀린 거고요. 니은에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배당 요구를 한 경우 경매비용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경매비용이 맨 앞이죠?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이 그 뒤인 내용이죠. 자, 디귿.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야 배당받는다. 맞고요.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되면 압류효력 소멸되죠. 취하 취소되면 소멸되죠. 위험해.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 매수신고가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할 수 있다. 기억리언 틀리죠? 네. 디귿리언 미음, 디귿리언 미음 맞고요. 답은 1번. 틀린 것으로 바르게 묶은 것은 기억리언이죠? 네, 답은 1번. 자. 뭐 이 정도가 공법은 어때요? 공법 쉬워요? 예. 네. 뭐 공법도 만만치 않을 텐데 뭘. 공시하고 세법은요? 다 어렵죠? 예. 특히 공시세법하고 그다음에 공법 신경 좀 쓰세요. 중개사법, 물론 중개사법 뭐 신경도 많이 써야 되지만 24회 때 보면 이제 24회 때가 중개사법이 가장 어렵게 나왔다 그랬죠? 그때 보면 공시세법하고 공법하고 거기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면 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중개사법도 제대로 안 나왔죠? 그래가지고 떨어진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제 수강생 중에 중개사법 30개, 30개면 75점이에요. 30개 맞아놓고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75점. 사실 그때 당시에 75점 잘 맞은 거거든요.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뭐 60점대, 50점대 나왔던 그때니까. 그런데도 떨어지게. 왜 떨어졌냐? 바로 공시세법과 공법이 제대로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세법과 특히 요번에 또 세법도 특강하죠? 꼭 들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유지시켜줘야 돼요. 특강도 꼭 한번, 물론 공방이 벅차죠? 지금 쉬는 시간 없이 아마 그거 하니까 벅차면 벅찬데. 자, 봅시다. 제 38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개업공개사의 금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등록 관청은 개업공개사가 금쟁한테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금쟁인은 상대 등록 취소죠? 할 수 있다. 이번에 등록 관청은 고용인이 금쟁인한테 개업공개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번? 맞아요.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공개사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고용인이 금쟁이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소속공개사가 금쟁이를 한때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정지할 수 있다. 예. 네.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금쟁이한테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쟁이 하지요.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은 또 뭐에 해당되고 업무 정지죠. 자격 정지 사유가 되는 거 아니죠. 5번에 개업 공개사는 중개 보존이 금쟁이한테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혹시 2번을 놓치면 5번까지 가면 5번을 찍으신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보죠. 이게 원래 그 사회 해설하는 거 어떤 경우에 그 사회 해설하는 거예요?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자,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이게 원래 해설하라 그랬죠? 그냥 금쟁했다고 해서 곧바로 결격사유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금쟁한 뒤에 뭐 어떤 처분을 받았거나 그래야지만 이거 뭡니까? 형벌을 받거나 그래지면 결격사유 된다죠. 그래서 금쟁했다고 해서 이결례 해소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39번. 다음 국내도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대표적으로 교체된 경우 등록증을 재개부 신청한다.
맞는데요. 네. 자, 교체되면 어떻게 돼요? 기재상 변경사유 발생되죠? 네.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 신청. 이건 등록증의 기재상 변경사유입니다. 자, 일단 등록증 첨부하죠? 등록증 첨부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첨부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실무교 수료증도 있어야지만 되죠? 기존 임원이 난다면 상관없지만. 자, 이번에 법인의 사원 임원 중 결격사는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 그 사유 해소하자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고용인이 결격사유 등입니다. 고용인이 결격사유인데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업무정지죠.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 등인데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등록 취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여야 한다. 자, 3번에 대표자가 아닌 사원 또는 임원의 사원 또는 임원이 충원된 경우 업무개시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자, 이제 이거는 뭘 준용하면 되냐면 고용인 신고 준용하면 돼요. 자, 사원 또는 임원이 새롭게 들어왔죠? 임원이 들어왔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이거 신고해야죠? 예, 네, 이 사람 들어왔다는 거.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업무개시전까지.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소속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개월 내에 그 사유 해지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받을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사원 또는 임원이 2개월 내에 해소하지 결격사유는 사원 또는 임원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절대 등록 취소. 결격사유 있는 고용인을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5번에 법인은 중견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예, 14조 규정 이거 할 수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죠? 마지막. 자, 40번. 다음은 자격증 양도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에 자격증 대여란 타인이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를 행사하면서 부동산 중개물을 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1번이 맞네요. 자, 이번에 자격증 대여는 타인에게 자격증 없는 사람에게 대한 경우에 해당하고 자격증 있는 자에 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이 업무를 할 목적으로 빌려줬다면 이건 대여죠. 그 다음에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자격이 취소되면 3년 이하 징역 또 2천 원 벌금에 처한다. 1-1. 자격증을 양수받은 자는 3년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1년 이하 징역 1천 원 벌금에 처한다. 3년간 응시 상관없죠? 네, 이건 전혀 상관없죠. 형벌 1-1. 자,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면 공직에서 자격증 대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되죠? 네. 내가 일하지 않고 무자격자 한다면 나는 도장만 찍었다. 이건 양조도 해당된다 그랬어요. 자, 이제 3회까지 끝났고요. 자, 다음 주에는 다시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백선 문제 하루 종일 할 거죠? 미리 꼭 풀어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같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